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35페이지죠. 특수지상권의 첫 번째 구분지상권입니다. 일단 개념은 뭐냐면 지하,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서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일반지상권과 마찬가지예요. 기간은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뭐 지료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구분지상권에서 따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이외에 다른 권리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 구분지상권이란 뭐냐?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서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구분지상권에서 첫째 주의하실 점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이외에 다른 권리, 뭐 그 토지에 이미 지상권자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묘기지권이죠. 이것도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개념은 뭐냐면 개념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권이기 때문에 봉분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땅에 대한 권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분묘기지권은 간섭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하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째, 발생 원인이 필요한데, 첫째,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쓴 경우죠. 만약에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게 되면 취득시효하는 것은 그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인 거죠. 취득시효죠. 그 다음에 또 임야, 토지를 거래하면서 분묘처리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분묘가 있는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요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요건은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시신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으로 봉분이 있고 시신이 존재한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봉분, 밑바닥 땅에만 한하지 않고요.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의공지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새롭게 분묘를 신설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합장도 안 돼요.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고요. 또 존속 기간은 약정 기간 동안 존속할 수가 있는데, 다만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수하고 봉사는 한 계속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원칙이 무상이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교재를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3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근 판례를 반영한 내용이 나오죠. 6번,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입니다. 자,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경매로 인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분묘가 있는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언제부터 지료를 진급해야 되냐?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했어요. 다시 말하면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해서 20년이 지나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지료 청구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판례 변경을 했어요. 자, 좀 차이점이 있는데 자, 경매로 인해서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요. 자, 취득시효로 인해서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요? 지료 청구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것도 최근에 변경된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37페이지 오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한꺼번에 법정지상권을 정리해 보자고요. 요 그림인데 자, 일단 요런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땐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유죠. 자,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전세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토지 등이 매매됨으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자, 물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꼭 잊지 말 것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시점은 저당권 설정시라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건물의 규모나 외모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척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라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저당권이 실행될 때, 경매가 될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저당권 설정 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요. 그러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이 철거당하지는 않겠죠. 자,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죠. 다시 말하면 맨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고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았다가 달라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것은 뭐냐면 요 기타 사유죠. 매매 기타 사유, 매매 나머지 사유로 달라진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 사유는 많으니까 우리는 제외되는 거,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교재 나와 있죠? 첫째,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의 실효, 다시 말하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로서 외워야 될 겁니다. 자, 그 박스 보시면, 건물과 대지가, 토지가 함께 매매된 거예요. 여기서 키가 함께예요. 그래서,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 실무적으로도 중요한데,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경매가 될때 건물이 없더라도 건물이 철거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건물이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니까요. 다만 암기 바랍니다. 건물과 대지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철거가 돼서 없더라도,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되니까요. 다만, 건물과 대지의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큰 틀에서 같이 정리하셔야 문제 풀때 헷갈리지 않고 어렵지 않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338페이지 오시면 또 그림이 나오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자, 땅은 을의 것이고, 건물은 갑의 것인데.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땅도 을의 것이고, 건물도 을의 것인데. 땅만 팔았어요. 아, 건물만 팔았습니다. 건물만 팔고, 이전 등기를 해서, 땅은 여전히 을의 것이지만 건물의 갑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매매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요. 매매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요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요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자신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요 토지를 정에게 팔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갑은 자신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정에게 뭐할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요 갑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느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자, 일단 법정 지상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지상권도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려면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민법 187조입니다. 따라서 갑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 취득하긴 하지만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우리에게 넘겨주려면 병에게 넘겨주려면 그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므로 현재 병은 아직은 지상권은 없는 거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 갑이 여전히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므로 병은 갑을 대위해서 을등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병이 지상권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병은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권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이제 339페이지 오시면 지역권이 나오죠. 지역권은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양이 굉장히 적지만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339페이지 보시면, 자, 그림 볼게요. 자, 지역권이 뭐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다만, 목적이 뭐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라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을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받는 땅, 내 땅을 우리가 뭐죠? 요역지라고 하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편익을 받는 유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에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인데 편익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땅으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모두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비 한정성이라고 하고요. 또 그림에 보다시피 지역권은 굳이 인접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갑과 병의 토지를 보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더라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니까 인접될 필요는 없는 거고. 따라서 현재 이 그림에서 갑의 토지에는 을에게도 지역권이 있고 병에게도 지역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게 되고요. 따라서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똑같은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게 되니까 공용성을 띠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우측을 보시면, 자, 이제 예를 보자고요. 자, 을이 지금 요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요역지에 대해서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다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승역지상의 지역권은 종된 권리인 거죠. 따라서, 부정성, 수반성입니다.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면, 승역지상의 지역권도 소멸합니다. 부정성이죠.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승역지상의 지역권도 쫓아갑니다. 수반성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종선 수반성이 있고 지역권만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죠. 다수 당사자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다수 당사자 문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요. 여기서 말하는 불가분성은 다수 당사자 문제를 말하는데 결론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이나 소멸 억제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하면 돼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소멸이나 취득 억제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갑의 토지가 있고, 이 토지는 을과병정의 공유입니다. 자, 근데 을이 단독으로 갑과 만나서 지역권 설정하란 계약을 하고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을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병가정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지역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20년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 소멸하게 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죠. 자, 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권을 갑에게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인 것. 이에 반해서 을 혼자만 다니고 있더라도 병정이 안 다니고 있더라도 을병정의 지역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 억제 같은 긍정적인 것을 하는 사람인 거죠. 아, 어려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과 소멸 억제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소멸과 취득 억제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시면 충분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역권의 취득 원인은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는 문제는 취득 시효하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역권은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에 대해서는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곳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권도 물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충호권 행사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기한 반환 충호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권에 기한 방해 제거와 예방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내용이 쭉 글로 써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요역지 소유자는, 다시 한번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를 위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금으로 공작물 등을 설치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러한 특약 등으로 공작물 등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면
요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도 계속해서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러한 의무를 면하고 싶다면 승역지 소유자는 그 지역권이 있는 토지 부분을 요역지 소유자에게 위기함으로써 그러한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뭐가 끝나죠? 지역권이 끝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341페이지 전세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